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 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이 없어서 인생에 실패합니다. 뭘 한번 하기로 딱 결심을 하면 끝까지 하고자 하는 그 굳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흔들리다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맺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도 그동안 출발은 꽤 많이 했고 또 중간중간에 끼어든 사람도 있었지만 이리저리 다 또 탈락되고 이제 오늘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끝까지 남으신 분들. 뭐 그동안 뭐 부득이한 사정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말년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 직전에 이삭의 말년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26장 34절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한번 있었는가 하면 34절에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결혼했는데 그 에서의 아내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 그 에서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참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는 것, 그 이방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의 혈통에 같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출생의 혈통이 14대씩 끊어서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그 초반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이름이 나와요. 그 여리고성에 라합이 낳은 아들이 이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이방인 더군다나 기생 라합도 그가 비록 생활은 그렇게 했지만 늘 마음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극적으로 여리고성에 그 함락될 때에 구출을 받았고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키는 그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룻도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백성들 중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들 중에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든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 방해거리예요. 옆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믿게 하는 장애물이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려면 잘 믿고 안 믿으려면 집에서 좀 쉬고 그래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 아이 나는 시원찮으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주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의 그 말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삭의 말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일일이 성경절을 다 읽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꼭 필요한 교훈이 있으면 중간에 말씀도 드리고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원인은 아마 눈이 안 보이게 돼서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후에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나름대로는 이제 거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혹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 아들에게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사실 야곱에게 전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야곱이 태어날 때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줬어야 되는데, 이 이삭이 그래도 그 장남에게 이제 애착이 찾고 있으니까 그큰 아들에게 자기의 그 모든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갈 때가 다된것 같은데, 에서야, 평소에 하던 대로 산에 가서 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좀잘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근데 사실 이삭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약점 없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존경받아야 될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다윗까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정직하게 기록해서 그들의 약점이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나중에 얼마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비중 있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뭐 간음죄한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성경은 참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근데 이삭이 눈이 왜 그렇게 일찍 어두워졌나 했더니 아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두뇌도 둔해집니다. 머리도 둔해져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 식욕에 의해서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꾼인 에서 큰아들을 좋아한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한 판단력까지 이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공통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그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정하고 또 객관성 있는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같은 거할때 보면 객관적으로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줄 사람을 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큰 부작용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그러한 추세가 있었던지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이 사람이 이기심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면 악한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유리하게 해주면 좋다고 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도 자기에게 귀찮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 같으면 악하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수 있는 깨끗한 양심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내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아야 사람이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살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부탁을 했고 에서는 산에 갔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지금 누구를 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서 여성과 같은 성격으로 어머니의 집안일을 늘 도와주고 있는 그 차분한 야곱에게 애착이 있고,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어머니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장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수작을 안 부려도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도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야곱을 속삭속삭 해가지고 형 대신 빨리 가서 네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고기는 양을 잡아서 하면 되고 그래서 네가 빨리 요리를 해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뭐 얘기가 복잡하죠. 아, 이 형은 털도 있고 나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뭐 이런 데다가 뭐 양털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들어가라. 뭐 해가지고 참그 묘한 지혜를 짜내가지고 야곱이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의 질문에 이리저리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면서 이 눈먼 이삭이 속고 속아서 결국 그 야곱의 애서인 줄 알고 그에게 복을 다 내리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허겁지겁 에서가 이제 와가지고 다시 요리를 해서 들고 들어갔을 때의 장면은 여러분이 상상이 가시죠? 예, 둘다참 통곡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에서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버지만 지금 죽이면 아버지가 이제 근심하시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그런 것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도망시킵니다. 너 여기다가 네 형한테 맞아 죽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도망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을 살다가 왔을 때에도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야곱이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인간이 나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문제만 자꾸 생겨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 거짓말하는 문제예요. 거짓말.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다 해보셨습니까? 하여간 뭐 하얀 거짓말이건 시커먼 거짓말이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일이 자꾸 생겨요. 뭐 전화 왔는데 없다고 그래라.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자꾸 커져요. 거짓말도 늘어요. 해버릇하면 사람이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해도 가책이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큰 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대단히 중요한 양심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양심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야곱이 들어가서 이제 27장 19절부터 보면 나는 에서로소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이 이미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나는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아주 뻔뻔하게 나는 에서입니다. 네 거짓말은요, 그 서양 속담에 거짓말은 눈 뭉치와 같다.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속히 잡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야죠. 하나님께서 순적히 길을 열어주셔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아니지만 또 거짓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와서 한번 만져보자. 너 소리가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만져보니까 야곱은 원래 매끈매끈했는데 손이 이제 털이 막 있으니까 아 이게 참 에서는 에서인가 보다 참 이상하다. 근데 24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죠.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마지막 확인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장자의 명분은 이미 에서가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야곱에게 팔아서 야곱의 소유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에서가 통곡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달라요. 27장. 야곱이 복을 받는 장면이 27절부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복을 선언했어요. 선언했는데 에서가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복을 다 줬습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하죠? 복을 다 남김없이 다 줬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36절에 보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과 복을 지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 이름대로 지금 내가 그에게 두 번이나 속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아버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 재산의 복을 분배할 때에 장남은 다른 아들들의 두 배를 받게 돼 있고 두 배 이상을 다른 아들들도 재산의 복을 받아야 돼요. 조금씩 일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이삭이 그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 거를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이 이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에서에게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39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조금 어려운 말이죠. 39절에 나온 말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7장 39절입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어떻게 되고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이거는 이제 멀리 떨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뜬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제 그 말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면 그의 지배하에서 내 동생의 지배하에서 몸부림치며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될 상당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계획은 어차피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절대로 인간적인 수단이나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부정적인 수단을 쓰면 안 돼요. 교회 어떤 일도 자꾸 어떤 인간의 힘을 빌려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당장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꾸 인간적인 술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리예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결국 그것이 해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 말의 무게와 중요성과 책임감이에요.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 그거를 뒤집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모든 재산을 문서로 넘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말로 끝냈어요. 그 당시 풍습이니까 그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속았거든요. 속았으면 야곱 데려다가 너 아까 거짓말했지?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한 너에게 내린 축복도 취소야.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한번 말을 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말한 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안 돼요. 여기선 유리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또 불리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말을 한번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자기가 해놓은 말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 말대로 계속 고집을 해야 됩니까? 예? 예,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런데 제가 무죄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충분히 갚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년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 사이에 있었던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41절, 27장 41절 먼저 봅시다. 27장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곡하고 나면 죽이겠다. 그 결심을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빨리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예, 빨리 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도망가 있다가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쯤 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니,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였다고 가정할 때에 에서는 왜 죽습니까? 예? 자살할까요? 예,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법이 형제를 죽인 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죽인 자를 다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한테 맞아 죽고 에서는 친척한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면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근데 그 도망가는 이유를 리브가 또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 그 에서의 아내 그 며느리, 에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야곱을 이제 삼촌 집으로 보내는 이유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보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뭐라고 댔습니까? 아, 지금 내가 에서가 그 이방인 며느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인 딸들 중에서 그 아내를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가 고달픈데 야곱마저 그러면 나는 정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그 자기 친정으로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삭이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부계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제하고 어머니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려면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허락을 맡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됐지만 떠나 보낼 때 그 마음의 동기는 또 그것보다는 이제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너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여기 네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은 족속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네요. 6절부터 9절. 이제 에서가 보니까 동생이 어디로 이제 가버렸어요? 네, 삼촌 집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아내를 취해오라고. 그리고 막 복을 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어머니에게 미움받고 이렇게 돌림받는 게 부인을 잘못 얻어서 내가 이렇구나 해가지고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아내를 하나 데리고 오면 누가 기뻐하실까봐,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뻐하실까봐 거기 가서 이제 딸을 하나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가 자꾸 늘어나요. 이제 야곱은 이제 도망길에 올라섰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우리가 정말 유명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꿈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12절. 이제 꿈에, 이건 뭐 어디 집에서 자는 게 아니고 길에서 노숙하는 겁니다. 노숙. 갑자기 노숙자가 됐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이 야곱이 지금 굉장히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장자 명분도 뺏고, 아버지가 내리는 축복도 다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간신히 그건 해결하는데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먼 길에 또 이제 도망가다가 노숙자 신세가 돼가지고 저녁에 자는데 참 착잡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노숙자, 나그네처럼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정말 아주 힘있게 나머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안전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나그네 길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단을 쌓고 베개했던 그 돌을 기초로 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기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벳엘. 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라는 뜻이고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에게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고 그 후로 그 장소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꿈꿨던 것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왔을 때 얼마 멀리 오지 않았을 때 거리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이제 베델을 통과해서 그 삼촌 집에까지 간 거리가 1750리니까 굉장한 거리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건 700km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보다 한배반 정도, 한배반 이상을 걸어서 갔어요. 굉장한 거리를 걸어간 겁니다. 드디어 그먼 거리를 걸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외삼촌댁 근처에까지 왔습니다. 역시 이야기는 또 우물가에서 또 시작됩니다. 우물가 이야기가 또 시작되죠. 옛날에 그 주로 사람들이 그 많지 않던 시대에 한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근처에 누가 있다는 표시입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물에 어디 먼길 가다가 황막한 길을 가다가 우물이 나와서 거기 앉아 있다 보면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우물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2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 근처에 왔을 때에 목자들이 왔는데 어디서 온 목자들이냐고 물었더니 하란에서 왔다 그러는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삼촌 집에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29장 5절에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반이 어디 살아요? 하란에 사니까 하란에서 온 목자들에게 라반 아느냐? 그들이 우리 라반이 평안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길은 하나님이 곳곳마다 다 순적하게 적절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염려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모든 길목의 길목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그 아직은 그 하란에서 온 목자들과 대화 중이죠.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보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지금 여기에서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보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거기서 뜯기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양치기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아주 양치기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살다 보니까 외삼촌이 볼때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양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를 채용해가지고 그 집에서 20년 동안 못 나가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드디어 라반의 딸 라헬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이때 이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처음 봤을 때에 아마도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그 얘기는 할수 없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삼촌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이제 본색에 나와가지고 그 작은 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가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만나가지고 삼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야곱이 라반 집에 도착한 지한 달쯤 됐을 때 일입니다. 한달 동안 공밥 먹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일을 했겠죠. 집을 도와서 일하는 걸 보니까 그 양치는 일에 참 보통 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좀 정식으로 좀 고용해서 일을 시킬까 해서 15절 끝에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정식으로 봉급을 주고 고용할 테니 고용 계약을 맺어보자 그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속마음에 품고 있던 본색이 나온 거예요.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내가 7년 동안 일한 대가로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준것 같아요. 지금 자기한테 돈이 없으니까 지참금 줄 돈이 없으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한 그 대가로 그걸 지참금으로 대신하고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좋다. 그 딸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보다 그 당시 그 친족 결혼을 주로 했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주로 지금 친족 결혼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힘도 안 들고 세월도 빨리 가고 아주 7년을 며칠 지나듯이 아주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7년이 찼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쭉 보면 라반이 인간성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라반의 인간성이 이제 안 좋았다는 것을 이제 우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7년 찼을 때에 원래 계약대로 안 하고 누굴 줬어요? 큰 딸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항의하니까 이 지역에서는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럼 그 사실을 계약 당시에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라반 나름대로 속에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부려먹은 다음에 누굴 주려고? 큰 딸을 주고 나서 둘째를 얻으려면 7년을 더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 라반에게 그 아주 약간 불순한 그 인간성이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라반의 동생 리브가도 거짓말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렇죠? 이삭에게도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야곱, 그 아들 야곱도 거짓말을 또 잘해요. 근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보면은 이 라반의 딸 라헬도 또 거짓말을 잘해요.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아마 거짓말 잘하는 유전자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식구들이 전부 다 지금 거짓말을 곧잘해요. 라반도 지금 그런 인격의 일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그 3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이 고용하는 중에 이제 딸을 둘다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현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4년 동안은 딸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 14년 이후에는 현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품삯을. 그래서 이제 품삯 계약을 했는데 자꾸 그 품삯이 야곱에게 유리하게 지급이 되니까 여러 번 변경을 한 모양이에요. 또 뭐 이런저런 경황으로 봐서 라반이 조금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결혼을 작은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 당일날 누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딸이 들어왔는데 그걸 왜 아침에까지 몰랐을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저렇게 들춰봤더니 아마 결혼식이 이제 밤에 진행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면포를 덮어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결혼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몰랐고 이제 아침에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작은 딸을 위해서 얼마를 더 일했습니까? 7년을 또 일해가지고 이제 본 부인은 둘이지만 그 당시 풍습상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신 아이를 낳아줄 몸종을 하나씩 붙여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레아를 얻었을 때는 실바라는 여종을 붙여줬고 라헬을 얻었을 때는 빌하라고 하는 몸종을 붙여서 야곱은 여인을 넷을 거느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장 31절부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아들 낳기 경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져요. 막 서로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서 11명까지 낳았어요.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아들이 잘 나오질 않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큰 부인에게서만 아들이 줄줄이 몇 명이 나왔어요? 우선 첫 큰 부인에게서는 넷이 나왔어요. 첫 아들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라헬이 못 견디겠어요. 근데 이 사랑은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잘 안 나오고 레아에게서만 네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막 투정을 해요. 투정을. 나한테도 빨리 아기를 낳으라 하니까 야곱이 막 화를 내요. 내가 뭐 하나님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으시는데 나한테 졸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 종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해가지고 빌하에게서 몇째 아들이 나왔습니까? 다섯째 아들과 여섯째 아들이 나왔고, 그랬더니 또 레아가 또 질소냐 해가지고 자기 종을 또 줘가지고 일곱째 아들, 여덟째 아들이 거기서 나왔고,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30장 14절에 보시면, 30장 14절, 맥추 때, 보리 추수할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 이 이야기를 보니까 참 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남편을 소유할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만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왜 그런지 우리는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라헬이 그 남편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에 루벤은 그 언니가 낳은 장자입니다. 루벤이 이제 보리 추수하다가 뭘 하나 얻어가지고 왔는가 하면 합한 채를 하나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합한 채가 뭐냐 이거죠?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 흰색, 빨간색 꽃이 피고 노랗고 향기가 좋은 과일을 맺는 나무인데 그 과일이 작은 사과처럼 생긴, 조그만 사과처럼 생긴 과일을, 노란 과일을 맺는 나무인데 지금도 그 나무가 그쪽 지역에 있다는 것이고 그 과실, 그 노란 과실이 어디에 좋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하면은 생식 능력을 증진시키는 약으로 쓰이는 과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이 그걸 먹으면 임신이 안 되던 여인들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다. 그 합판체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남편을 독점하고 있던 라헬이 그것을 내놔라 이거예요. 무슨 권리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권한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너는 말이야 남편도 뺐더니 이것까지 뺏으려고 그러느냐. 이제 언니가 뭐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것을 갖는 대신 오늘 저녁에 남편과 네가 자라. 이렇게 흥정을 했어요. 그 자세한 배경의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이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레아가 거기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합한 채를 아마 이 라헬이 먹었겠지만 여전히 아이는 없었고 도리어 레아의 태가 열려가지고 아홉째 아들, 열째 아들이 거기서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느지막하게 간신히 라헬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 라헬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야곱도 모든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겁니까? 요셉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탓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들은 11명입니다. 11명. 이 사실 이 아들 낳는 것이 그 여인들의 참 온갖 증오와 질투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아들이 그냥 11명까지 낳았는데 이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모양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과 허물로 빚어진 결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가시려면 어차피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이 언제나 보면 시원찮고 뭐 부작용이 있고 죄가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그러한 면들을 다 감안하셔서 사람의 실수와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약점과 허물,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상한 일 그거
너무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편안하게 사세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남이 하는 것까지 다 그냥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기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좀 충실하게 살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 25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 삼촌과 함께 이제 품삯을 계약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어쨌든 31장까지 보면 야곱의 재산이 기하급수로 불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얼룩지고 아롱진 염소가 나오면 그건 네 품삯으로 해라. 그러면은 나오는 게 다 그런 게 나오고 또 바꾸면은 또 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 재산이 누구에게로 자꾸 쏠려갑니까? 야곱에게로 쏠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인간성이 조금 그렇지 않았습니까? 31장 초두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 말 듣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또 제가 인생을 살면서 굽이굽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인생이 이렇게 전환되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 인생에 사람들이 그 전환점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틀어지고 또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또 이렇게 틀어지고 어느 지점에서는 사고를 만나고 어느 지점에서는 병을 만나고 어느 지점에서는 직업이 바뀌고 또 어느 지점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다 이 삶의 그 지점이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도 그러한 지점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런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재난과 시련이 있으면서 터닝 포인트, 뭔가 바꿔야 할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야 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이 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 길목에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아내들과 또 아이들을, 아들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장훈계 내지는 인생 계획을 발표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잘 안다. 내가 정말 뼈빠지게 고생하고 일했다. 그런데 당신들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들이 보지 않았느냐? 더 이상 여기 있기가 어렵게 됐다.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딸들이 다 가자고 괜찮다고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걸 보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야곱은 또 피를 속일 수가 없어서 삼촌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 이 야곱이 일하는 곳은 삼촌이 일하는 곳과 상당히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들들 또 아내들하고 재산하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삼촌하고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도망 나왔다가 또 도망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망자 인생. 나중에 이 사실을 삼촌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 고의한 놈 어떻게 그래 20년을 살았는데 말이야 말 한마디 없이 내 딸 둘 물론 지 아내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내 딸인데 손자들 재산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막 도망가듯이 나가버린 이 야곱이 괘씸해가지고 이제 처부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서 이제 한바탕 해주려고 했는데 라반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해하지 않을, 해하려고 한 것은 포기했지만 일단 가서 자식들이라도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갔습니다. 근데 나갈 때 뭘 가지고 갔는가 하면 31장 19절에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비의 무엇을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도망만 간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물건까지 하나 훔쳐서 도망가는데 물론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하나 훔쳐서 도망갔어요. 드라빔이 뭐냐? 합판체가 뭐냐? 이제 이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부적과 비슷한 거예요. 부적. 뭐 집을 지켜주는 하나의 수호신처럼 집안에 속한 신으로 모시는 자그마한 형상이에요. 이것이 크기가 5 내지 7.5cm 정도 되는 사람 형상, 주로 사람 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손가락만한 사람 형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 형상을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다 이거 이 당시에. 근데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그 장자에게 넘어가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것이 장자에 넘어가요. 가속신이에요. 그게 집안에 속한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드라빔이. 그 다음에 그 드라빔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하나의 또 문서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특히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이제 그 여자가 벗은 몸으로 있는 형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은 다산과 증식의 의미가 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잘, 그 아이가 잘 낳지,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라헬이 아마, 예, 그런 욕심으로 그것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고, 라반이 이제 잡으러 쫓아왔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하지 말도록 했고, 도망한 지 며칠 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았는가 하면은 3일 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참 간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허겁지겁 쫓아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해야진 않지만 왜 해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이 하는 말이 네가 말이야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네가 간다고 했으면 내가 큰 잔치를 베풀고 정말 기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줬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이 야곱은 야곱대로 또 항변을 해야죠. 삼촌 말이야 무슨 꼭 도둑 잡듯이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쫓아올 수 있느냐 말이야. 삼촌 나한테 한 거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작은 딸 위해서 일했는데 큰 딸부터 주질 않나 말이야. 품삯을 변경을 막 10번씩이나 품삯 변경을 하고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사람이. 이래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라반이 아주 치명타를 하나 주려고 한 말이, 응? 그리고 말이야, 응? 가면 갔지, 이게, 뭘, 왜 우리 신을 훔쳐가느냐, 말이야. 그런 거예요. 야곱은 금시초문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뭘 훔쳐가느냐, 말이야. 아주 그냥 사람을 도둑으로 모시네, 아주 삼촌이. 그래가면서 이제 막 대들고 하는데, 라헬이 그걸 보니까 이제 자기는 알죠. 자기가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으니까. 야곱이 다 뒤져보라고 말이야. 그런 게 있나? 막 다 뒤지는데 그 뒤지는 중에 나오면 다 다시 끌려가고 아주 복잡하거든요. 라헬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귀 안장 위에 올라가서 조그마하니까 딱 감춰놓고 뭐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지금 이게 뭐 그 생리 중이라 못 내려갑니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숨겨가지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집안이 한 거짓말하는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뭐 뒤져봐야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훔쳐간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 둘이 이제 서로 해치지 않기로 조약을 딱 맺고, 삼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성경 32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이제 계속해서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중간중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하늘에서 온 사자들을 만나고 이제 그 만난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고향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떠나올 때 형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 이제 배우셨지 않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음이 초조하고 갑갑해서 시간은 얼마가 지났는가 하면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제 몇 사람을 이제 보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했더니 이제 그 사자들이 에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러 갔는데 보니까 아하 이게 아직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살기 등등하게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야곱에게 돌아와서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역시 이 야곱의 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술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뒤에 쭉 이제 보면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가 우리를 전멸시키러 저렇게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야곱이. 뭐두 떼로 뭐 나눠놓고 여기를 치면 일로 도망가고 일로 치면 저기를 도망가고 그런 작전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야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언제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보장하시는 말씀이 성경 속에 꽉차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위기가 오면 겁이 나가지고 인간적으로 뭐 이것저것 그냥 분주하게 하다가 해놓고 구소에 가서 하나님 하고 또 기도하고 말이에요. 야곱이 오늘 우리가 그 야곱이에요. 근데 이 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이 기록된 이후 세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사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견디고 참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다 해결하시고 열어주실 테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1차 기도를 한 다음에 형에게 또 여기 성경에는 예물이라고 나오는데 예물. 네? 뇌물이야 사실은 뇌물. 네? 형님에게 그거 좀잘 보여가지고 노를 풀게 해보고 싶은 그런 뇌물성 예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놓이질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2차 기도를 했어요. 2차 기도. 이제 2차 기도를 막 시작하는 무렵에 하늘에서 온 사자가 야곱의 곁에 왔는데 이 야곱은
지금 이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대적하는 어떤 한 원수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탁 붙들고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사실은 지금 대적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늘에서 온 사자고 시대 소망에서는 그가 예수였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온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중에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적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서 온 사자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어요. 안 놔줬어요. 이제 해가 밝아와서 막 나가야 되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곱은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조금 안 좋은 속성도 있지만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는 누구 다리를 잡고 안 놔준 거예요. 태어날 때는 그 쌍둥이 형제 에서의 다리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막 다다 형이 나가니까 다리를 잡고 안 놔주고 있다가 다리를 잡은 채로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손아귀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집념. 그래서 결국 이 하늘에서 온 사자가 이 성경 주석해 놓은 데 보면은 지금 인성으로 변환되어 가지고 야곱과 씨름 야곱한테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힘으로만 가지고는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성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환도뼈를 툭 쳤더니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못 놓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 이름 자체를 고백함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회개와 함께 아주 전심을 다해서 이 하늘에서 온 사자를 붙들고 메어 달렸을 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L자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뜻은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예?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 야곱의 경험을 여러분이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보장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도 이제 풀어졌다는 것입니까? 에서의 마음도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아침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이름을 또 붙였죠. 부니엘이라. 부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다쳤죠?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야곱에게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형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설명하고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야곱이 그날 밤에 씨름하고 고민하던 그 경험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에 비유된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환란.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그 얍복강가에서 가졌던 그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직전에 그 경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지금 여기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은혜의 시기에 해당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하는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도 없고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길도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7재앙이 시작되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져서 변동이 없어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재앙이 시작되면 이 재앙 도중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 일어나는 대단히 중요한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가 하면은 하늘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고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끝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받아서 중보를 해 주셔야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일곱 재앙이 시작되면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의 준비된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중보는 끊어졌고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게 야곱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저쪽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는 에서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도와줄 자가 없어요. 야곱의 형편에서 볼 때는 누가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시기에 야곱의 심정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적으로는 야곱이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 이미 마지막 결론은 나 있는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나 있어요. 야곱은 안 죽고 형과는 화해가 되고 좋은 세상이 열려 있는 것이 보증은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미 야곱의 죄는 언제 정리된 것입니까? 사실상 집 떠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 꿈꾸었을 때 야곱의 죄는 정리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돌아가는 길목에서 대단한 그 심적인 고통을 느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다 이미 정리되었지만 이 시기에 그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심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고 끝나는 동시에 일곱 재앙이 끝나는 동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통회했을 때 마침내 알고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니엘 하나님을 보았다 했듯이 이런 야곱의 환난과 고통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마침내 에서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에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생을 해야지 말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에서는 마음을 돌려서 마침내 이 두 형제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다가오고 있고 야곱은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왜 절뚝절뚝해요? 환도뼈를 다쳤으니까 절뚝절뚝하면서 형과 동생이 만나는 그 상봉의 장면,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도 서로 얽히고 맺혔던 두 인간이 화해하는 장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게 마음에 맺힌 사람들이 있으면 야곱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